남아메리카에 위치한 페루는 잉카 문화의 갖가지 비밀들이 아직까지도 발견되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사실 페루에는 잉카 이전에도 기원전 3000년경부터 문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척이나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지만 끈을 묶어서 사용하는 독특한 문자 체계를 사용한 탓에 오늘날에는 사실상 많은 역사가 은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맥락을 알 수 없는 독특한 유물들이 이곳에서는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독특한 유물들은 시대를 매우 앞선 기술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외계인이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페루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적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루 안데스 보물. 2011년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유적이 페루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바로 안데스에 위치한 무덤 유적이었는데요. 이는 마추픽추 발굴 이후 페루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여겨졌습니다. 남부 쿠스코에서 발견된 이 유적은 700년에서부터 1200년 사이에 와리민족의 문화가 번성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잉카 문화에 대한 현재의 판단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잉카 문화권 자체가 건축과 정치 측면에서 와리 문화를 상당히 모방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발굴된 유적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이 은방페로 왕족의 소유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마스크, 금 조각품, 돌도끼, 의식용 구슬과 깃털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와리의 얼굴 모양 도자기는 그들의 특이한 예술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잉카의 미라. 2015년 페루 리마의 국경 지역 언덕에서 잉카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도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 유적 시찰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죠. 최근 몇 년간 잉카의 미라들은 매우 자주 발견되었지만 이 미라는 보존이 아주 잘 되어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잉카의 미라 제작 방식은 이집트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이 사진에서는 은으로 제작된 마스크가 씌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과 양모 가방들 역시 미라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이호이트의 신비한 유적. 아반케 시티 동쪽에 위치한 이 유적지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이곳은 물을 숭배한 종교적 부족의 중심지로 여겨졌는데 이곳의 사제는 스페인들에게 포획되지 않기 위해 400m의 높이의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놀라운 점은 돌 조각들인데요. 이 돌은 경도가 독특하여 다루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카 제국은 이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도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돌은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해 조각된 것일까요? 네 번째, 후아카 후알라마르카. 리마 근처에 위치한 이 피라미드는 잉카 제국의 탁월한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기원 후 6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축물은 시리아 지역의 부족들이 종교적 의식을 행하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건축물로서는 독특하게 벽돌이 사용되었으며 오래전에는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건축물은 묘지로 사용되었고 이 때문에 다양한 미라들이 이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현재까지도 도자기 그릇을 비롯해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페루에서 손꼽히는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나스카 지상화. 사람들이 비행기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나스카에 이러한 그림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섬세한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수 있었고 세월의 풍화작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최근 일본의 연구진들은 나스카에서 새로운 지상화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발견한 것은 알파카나 낙타 그림 또한 어떤 종인지 알 수 없는 새 형상 등이었는데요. 이 지상화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는 역사학자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상화가 그려진 시기가 기원전 400년에서 200년 사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상화가 종교적 순례의 차원에서 제작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하늘에서만 형태로 확인 가능한 이 그림을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게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섯 번째, 빌카범바. 1539년 잉카 제국에 의해 만들어진 이 도시는 1572년 스페인 전복자들이 침공했을 때 최후의 피난처였던 곳입니다. 빌카밤바는 상당히 외딴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 명소로서의 인기는 거의 없는 편인데요.
그만큼이나 스페인 침략자들 역시 정복에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이 도시가 훗날 발견된 곳은 1892년으로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탐험이 이뤄졌는데요. 이 돌조각 표식들은 마추픽추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청돌글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7번째, 와리의 무덤. 고고학자들은 이 무덤을 발견하였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한 번도 손이 닿지 않은 무덤이란 역사적으로 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무덤 안에는 와리족 출신의 두 명의 시체가 있었는데 성인과 어린아이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문명과 마찬가지로 아이는 성인과 함께 순장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무덤은 1000년 이상 된 것이며 시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천에 쌓여 있었는데요. 시체의 주인은 즉조사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이의 시체는 신이 아닌 이 사람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번째, 죽음의 무덤. 또 하나의 와리족 무덤입니다. 이곳의 유물들은 단 하나도 약탈당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3명의 와리족 여왕의 유해와 60여 명의 다른 시체들도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체 중 일부는 인신공행의 흔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잉카 문명에 비해 선행한 와리 문명은 역사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이들의 뛰어난 기술력에 비해 사실상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 아주 뛰어난 금세공을 자랑하며 도의 기술 역시 엄청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족은 여성이 아무래도 많은 권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9번째, 나즈카 거대구멍. 나즈카 지상화는 앞서 설명한 만큼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비로운 나스카 구덩이는 들어보셨나요? 페루 나스카의 사막에는 나선형의 구덩이들이 있는데 이는 파키우스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구덩이들은 나선형으로 지하를 향하고 마치 우물처럼 깊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지하 깊은 곳의 소원지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른 이들은 식량을 보존하기 위한 냉동고였다고 주장하는데요. 나스카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사실 거의 알려진 것이 없어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나스카 구덩이는 전체적인 지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때문에 토양이 농업에 적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문명의 기술력이 어디까지였는지 궁금하네요.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페루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적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페루는 잉카 문명과 그 이전의 문명들까지 모두 신비한 요소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이나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페루의 유적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에도 다양한 문명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내년 안에 잉카 문명과 UFO의 관계가 진실로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페루 문명의 유적지 중에서 잘 알고 있는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